불이 커져가네. 리얼리티지만 어찌됐건 우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약간 너무 적나라할 수도 있겠다. 어떻게 하면은 그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새로움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월드투어 하다 보면 확실히 멘탈적으로 뭔가 그 고비가 있긴 하거든요. 팬분들을 위해서 하는 투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한 투어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게 모두 다 추억에 남는 거잖아요. 그 저희가 어쨌든 팬들한테 월드투어라는 개념을 딱 초반에 줘야 되니까. 나는 신곡 트라우마. 만약에 칠리를 한번 했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최신곡 칠리도 챙기고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에 살짝 바꿔서 칠리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곡이 있어요. 두 곡이 애매해. 나인틴 갇혀졌는데 뭔가 타이까지 다 맨 섹시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약간 노골적인 거 바로 전에도 했었어. 막 시스루나 뭐 이런 것들.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핏대고처럼 그런 게 이쁜 거 같거든요. 막상 그런 게 나와서 옷을 입어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. 근데 콘서트는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잖아. 제자는 그치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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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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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둥둥둥둥둥둥둥 3, 4, 1 예. 원래 했던 사람들 안 와? 원래 했던 사람들로 가는 거야. 원래 했던 사람들 가는 거지. 오, 와. 우리가 원작이야. 우리가 원작이야. 우리 둘이 다 괜찮아. 다시 나오던지 드라마 끝날 드라마 때 드라마 인트로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처음이랑 마지막에 넣는다면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호시도 저기 있고 모임이라 약간 그런 모임이죠. 아티스트 분들이 이번엔 영화 같은 경우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들어왔었어요. 영화 스케일을 느낄 수 있게 VCR도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게 제 포인트였어서 처음 시작하는 VCR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연결선상이 되었고 스토리들 사이에 그 분위기에 걸맞는 곡들을 같이 하면서 영화 같은 플로우를 만들고 싶었던 거 그게 제일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드투유라고 제목을 먼저 정해진 걸 듣고 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곡들을 찾다 보니까 타이틀곡들 위주로가 되고 활동 최근에 안 하던 활동곡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콘서트 때만 했던 곡들 몇 가지가 또 있었고 이런 걸 다 집어서 만든 콘서트입니다. 곡 리스트 자체가 팬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그리고 멤버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곡들 위주로 만든 콘서트입니다. 와 이제부터 워드투어 시작인데 뭐 하던 대로 연습한 대로 뭐 잘하는 대로 그런 대로 느낀 대로 하나 둘 셋 파이팅!